그런 폼에 에디트 컴포넌트 하나와 스핀 버튼 컴포넌트 하나를 놓고 스핀 버튼을 위아래 눌렀을 때 바이트형 변수 값을 증감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트 창에서 속성을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니만큼 이 오른쪽 정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도 0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핀 버튼의 이벤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클릭 이벤트와 업 클릭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트형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은 임플리멘테이션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닛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나 선언을 해도 상관없지만 추후에 다른 유닛에서 지금 선언할 변수에 접근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임플리멘테이션 윗부분에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K라는 변수를 외부 유닛에서도 참조가 가능하도록 선언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참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임플리멘테이션 아랫부분에다가 변수를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K라는 변수는 이 유닛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이 K라는 변수를 특정 함수 내부에 선언을 하겠다고 하면 그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K란 값을 계속 증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K라는 값을 증가시켜서 에디트 창에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일 경우에는 하나 감소시켜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나게 되는데, 오류가 나는 이유는 이 에디트 컴포넌트의 텍스트 속성은 기본적으로 변수 타입이 문자형 타입입니다. 즉, 스트링 타입이죠. 그래서 숫자형인 K라는 변수를 바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형 변수를 문자형 변수로 바꿔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integer to string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 값이 출력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K라는 값을 선언만 했지 초기화하는 부분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숫자형 변수는 초기화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변수 선언과 동시에 0으로 초기화가 되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값이 초기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를 초기화하는 부분을 작성해줘야 합니다. 변수 K라는 값을 한 번만 초기화하면 되니까 이 폼의 create 이벤트에 초기화하는 부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p 버튼일 경우에는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고 또 down 이벤트일 때는 하나씩 감소하는 결과창이 출력되었습니다. 이 바이트형 변수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숫자 범위가 0에서부터 255까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형 변수는 사용되는 용도가 주로 이제 아주 작은 범위의 숫자를 구현할 때이 부분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겠죠. 예를 들면 시험 성적을 낸다든지 이럴 때요. 그리고 또는 뭐이 바이트형은 통신 프로토콜을 작성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트형 범위가 0에서부터 255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음의 영역이 없단 얘기죠. 즉, 음의 정수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를 계속 증가시키면 255에서는 다시 업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즉, 255에 플러스 1일 경우에 256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0으로 초기화가 되고 0에서 다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이 255로 다시 제일 큰 값으로 순환되게 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감소시키면 0일 경우에 마이너스 1이 돼서 출력이 되어야 하지만 바이트 0의 범위가 0에서부터 255까지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다시 제일 큰 값으로 순환되게 됩니다. 255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0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음의 범위를 갖는 숫자 범위를 만들고 싶을 땐 어떤 변수 타입을 사용해야 되냐면 숏 INT 0에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숏 INT형 변수는 숫자 범위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하나 더 감소시키면 바이트 0과는 달리 음의 영역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바이트 0과 동일하게 이 숏 INT의 영역인 최소값인 마이너스 128일 경우에 하나 더 감소시킨다고 해서 마이너스 129가 되진 않습니다. 즉, 바이트 0과 동일하게 최고 숫자인 127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 더 감소시켜 보겠습니다. 역시 바이트 0과 동일하게 최고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27에서도 하나 더 증가시킨다고 해서 118이 되진 않습니다. 즉, 마이너스 128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이트 0과 숏 INT 형태의 변수 숫자 범위를 직접적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 대략 바이트 0 변수가 사용되는 용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시험 성적을 낼때 바이트 0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음의 영역, 마이너스 100점이란 숫자가 필요할 경우엔 숏 인티저 형태의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숫자값 말고 아주 큰 숫자값이 필요하다면 어떤 변수를 사용하냐면 인티저 형태의 변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인티저 형태의 변수는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숫자 범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대략 마이너스 21억 4천에서 플러스 20억 단위까지 숫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정수형 형태고요. 그래서 그 일일이 숫자 범위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인티저 0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억에서부터 플러스 10억까지 숫자를 구현할 때 사용하면 된다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티저 형태를 많이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티저형의 숫자 범위가 최소값이 얼마이고 최대값이 얼마인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박스 두 개를 추가하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지금 인티저 형태로 선언된 k라는 변수 값의 최고값과 최하값을 이 에디트 박스 2와 에디트 박스 3에 그대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범위에서 가장 낮은 범위를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low라는 함수를 시스템 함수를 사용해서 k라는 변수의 최하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숫자 값의 최하위 값이기 때문에 역시 숫자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와 동일하게 문자형 형태로 바꿔줘야 에디트 창에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3에는 K 값의 최고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gh라는 시스템 함수를 사용하면 K라는 변수의 최고 값의 범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0으로 선언된 k란 변수의 최하값이 이렇게 출력됐고요. 그 다음에 최고값이 이렇게 출력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인티저형의 숫자 범위를 직접적으로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숫자 범위가 10억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티저 형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인티저 0은 10억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음의 영역까지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바이트형, 숏, INT형, 인티저형을 알아봤는데, 이세 변수 타입은 모두 정수형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점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실수형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실수형 변수에서 대표적인 게 더블형이 존재합니다. 더블형은 대략 10의 300승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300승까지 굉장히 큰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블형은 8바이트의 데이터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모리 영역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 더블형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 이 범위가 더블형이 8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크다 하시면 더블형 대신 좀더 작은 메모리 영역을 차지하는 싱글 형태의 변수 타입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싱글은 대략 숫자 범위가 10의 마이너스 40승에서 10의 40승까지 범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의 40승도 굉장히 큰 숫자 범위이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 이 싱글 형태가 적용돼서 사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익스텐디드형이라든지 커렌시형이라든지 또는 리얼타입형 등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범위에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변수형 타입이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변수 타입이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숫자 변수형 타입만 잘 기억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자형 변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형 변수 중에 캐릭터형 변수 타입을 선언해서 한번 어떤 값을 대입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Mess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캐릭터형의 타입인 C라는 변수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캐릭터형 문자 변수를 선언해서 바로 어떤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하지 않고 바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C라는 이 캐릭터가 임의의 값이 이렇게 적용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변수를 선언했을 경우엔 항상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백 문자라든지 아니면 특정 문자를 사용해서 값을 대입해서 표현을 해줘야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렇게 문자형 변수를 선언하고 그대로 출력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문자에다가 좀더 추가를 해서 문자열로 이렇게 값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캐릭터 타입이 오류가 났는데 지금 캐릭터 형태로 선언했을 경우에 문자만 입력이 가능하고 이런 식의 그 문자열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즉, 문자열을 입력하고 싶으면 스트링 형태로 변수 타입을 선언해 줘야 합니다. 그 밖의 변수 타입 중에 참과 거짓을 표현할 수 있는 불리언 형 타입의 변수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형태의 변수 두 개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불린 형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동일한 변수 타입이면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연속해서 변수를 계속 추가해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